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학원 10회차 정혜연입니다. 오늘은 34페이지 불언 실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선사가 산보를 하면서 떨어진 낙엽을 하나하나 주워 소매에 넣었다. 이것을 본 제자가 미안한 마음에 스님 그만두십시오. 잠시 후 제가 곧 쓰겠습니다. 하자 선사는 이놈아 쓴다고 말만 하면 깨끗해질 수가 있느냐? 낙엽 하나라도 주우면 주운 만큼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소리를 쳤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척척 잘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일이 닥쳐도 불평, 불만을 늘어놓지 않으며 또한 남들이 어떻게 비평을 하여도 변명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변명을 하지 않고는 안 되는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 일 자체보다도 자신을 더욱더 인정받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절에 다니는 불자들이 마음에서도 비슷한 것을 느끼는 때가 많다. 보편적으로 기도나 법회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은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도 불평, 불만이나 원망 없이 부처님 전에 엎드려 기뻐하고 참회하며 진리를 향해 나가지만 어쩌다 저를 찾거나 전화를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다, 마음은 안 그랬는데 어쩔 수 없었다라는 변명이나 나는 복이 없다, 인연이 안 된다라는 불평, 불만이 앞서고 자신의 부족한 정성을 스님께 부탁한다며 채워나가기에 급급하다. 혹시 사정이 여의치 않거나 바빠서 덕을 쌓기 힘드시는 분들은 부처님이나 스님들께서도 바빠서 복을 전해주기가 쉽지 않음을 알아야 하고 설령 부처님이나 스님들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복을 준다고 해도 복이라는 놈이 바빠서 덕을 쌓지 않은 사람에게는 찾아갈 새가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말보다 실천을 앞서야 한다는 불언 실행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옛날에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니는 한 나그네가 어떤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마을에는 흉년이 들어 집집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고 마을의 주막에서도 쌀이 없어 손님을 받지 않아 할 수 없이 빈 상여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지요. 상여집에는 방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한 방에는 수십 개의 관이 있었고 맞은편 방에는 한 개의 관이 놓여 있었지요. 마침 나그네가 잠을 청하려는데 관 속에서 시체들이 손들이 쑥쑥 나왔어요. 나그네는 두려움에 떨다 용기를 내어 저승갈 노자를 달라는 것이냐 하고는 잔대를 풀어 바싹 마른 시체들이 손에 엽전 한 입씩을 쥐어주었더니 손들이 모두 관 속으로 들어갔는데 유독 맞은편 방의 한 개의 관에서 나온 손은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나그네는 돈을 더 달라는 것 같아 한 입, 두 입 손에 쥐어주다가 아예 전대를 통째로 쥐어주니 그제서야 손이 관 속으로 들어갔는데 나그네는 도대체 어떤 놈이기에 이렇게 욕심이 많은가 싶어 등불을 밝혀 하나하나 비춰보니 수십 개의 관은 가난한 백성들이었는데 한 개의 관은 마을의 관리 아무개라고
적혀 있었지요. 책은담에는 세상에는 인간이 탈을 쓴 동물도 있고, 동물의 탈을 쓴 인간도 있다.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탐욕과 쾌락에서 벗어나 나누고 베푸는 삶이 본래의 타고난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했는데, 살아서의 습성이 죽어서도 계속 된다는 옛 이야기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우리는 베푸고 나누는 인간의 삶을 찾아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학원 10회차 정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